자,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9번 보게 되면 그 등기 완료 후에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할 때 이건 뭐 작년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해는 좀 해두세요. 이해는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누가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이게 또 오늘 웬일이냐 이것도. 어? 남들이 볼 때는 뭐예요? 짧아서 못 가는 줄. 사람이 짧아서 못 가. 자, 누가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등기관이란 이 등기관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등기권리자한테 이 등기권리자한테 뭐를 자, 이 등기필 정보 있죠? 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주거나 예, 등기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예요? 등기 완료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통지서를 작성해서 통지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라고 직접 뭐 하거나 직접 출석하거나 아니 뭐예요?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 있죠? 법무사 시켜서 한거 있죠? 그 법무사 돈 주고 법무사 시킨 거는 직접 출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 뭐하고 소유권 보존된 게 갑이죠?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신축건물 줬죠? 아니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으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등기 안 해도 이 사람은 뭐예요? 갑은 이 부동산에 토지나 건물에 뭐예요? 소유권 취득해,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항상 보존등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보존등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자한테 얘가 직접 출석하거나 법무사시켜 했으면 얘한테 뭘 준다는 얘기니까.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 준다. 그런 얘기 지금. 마찬가지예요. 누가 2번 뭐 이전등기에서 을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권리자한테 직접 출석했으면 등기필 정보 주고 어디에다가 을구에 1번 무슨 등기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뭐예요? 저당권이든 이 권리를 뭐 했을 때 설정 등기를 마치고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을 취득하면 이 사람한테 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항상 뭐한 경우에도 명의가 올라오면 다 주는 거예요. 명의가 올라가면. 그 보존등기는 가등기가 안 되니까 뭐예요? 가등기권자가 됐어요. 이렇게 3번. 예, 아저씨가 조카한테 조카한테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예, 가등기를 만약에 해줬다니.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뭐예요? 가등기 필증을 준다 그래요. 가등기 필증. 그것도 등기 필증이에요. 가등기 필증도. 하여튼 명의가 올라오면 다 줘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합의자가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추가됐어. 그 합의자 명의가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원래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놈이 을 몰래 자기가 단독 소유냥 1번에서 뭐라 해놨어요 이거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 해놨는데 잘못됐죠?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네가 단독 소유를 해놨냐 지금 열받는다. 그럼 밑에 뭐예요? 밑에 1-1번 1번 이 소유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건 이제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경적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경적등기. 그래서 을의 몇 분의 몇을 2분을 올리죠? 얘한테 등기표 정보 줘요. 하여튼 뭐가 올라가면 명의가 올라가면 다 준다. 그런 얘기죠. 응? 근데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몇 번에 29번의 답은 뭐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권리자일 때는 뭐예요? 당연히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안 줘. 경기도가 권리자인데 왜 관공서니까 안 준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관공서는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아. 그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말소된 게할 때는 권리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권리가 없어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 거기 3번에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의 얘기죠? 그 3번 동안에 뭐 이런 얘기니까. 이게 등기 완료 통지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출석하거나 법무사 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준 거잖아. 내가 한 거야? 다른 사람이 해준 거야, 이거. 직권보존등기 했잖아, 직권보존등기.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누가 하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 그래서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요구하는 건 등기 청구권. 갑이 얘가 등기 안 하니까 뭐예요? 등기 해가라고 요구하는 건 인수 청구권. 우리가 이걸 뭐란다? 등기 뭐라고? 인수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안 나가니까 갑이 뭐예요? 소송을 합니다. 판사님, 얘가 등기를 안 해갑니다. 등기를 이행을 뭐예요? 이행을 이행하라라는 뭐예요? 판결을 내려주세요라고 해서 이 갑이 뭐예요? 우리 갑을 뭐라고 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승사관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당연히 등기 청구권은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등기 청구권은 얘가 요구하니까. 반대로 인수청구권은 얘가 요구하자 등기하라고. 얘가 채권자예요. 승사관 의무자. 채권자 대의예요.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의 신청이에요. 민법 몇 조? 404조. 민법 404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 대의로 할수 있어요. 얘가 등기 신청을 안한 거니까.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가에서 2번 뭐예요? 잊었는 게 하죠? 요라고. 여기다 이제 뭐예요? 뭐라 써요? 채권자 대의라고 쓴다. 대의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갑이에요. 그 얘는 뭐예요? 얘는, 자,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얘는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아니에요.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옴으로써 권리를 취득한 사람, 얘가 절차법상의 뭐예요? 권리자, 얘가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얘는 민법 404조,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이건 실체법상의 권리자예요.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지, 그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지,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야. 그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은 등기부상의 권리는 취득했지만, 등기부상의 명의자라고, 권리자라고 등기가 됐지만, 뭐가 아니야, 이거. 집적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들리고 등기관리 통제 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4번이고, 3번은 뭐예요? 자, 보존등기 할때그 사람은 직권을 해준 거니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 등기 완료 통지 준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뭘 주는 거이고? 채권자 대일 때, 등기 완료 통지를 주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 준다. 그죠? 세무 표시하세요. 세무. 29번은 세무 표시합니다. 세무. 자, 30번은 별표 주시고. 예? 답이 그러니까 4번. 합의자가 추가됐으니까 합의자가 올라가잖아요. 하나가.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합의자가 추가돼갖고 합의자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올라가갖고 합의자, 명의자 표시 변경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자 한 사람이 더 올라갔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두 명이었는데 합의자 변경 등기에서 합의자 갑, 합의자을 합의자 병으로 해놨어요. 합의자 병. 하나가 올라갔죠? 그래요. 그 합의자가, 만약에 합의자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합의자가 추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합의자 1인을 뭐 하는 거이고, 합의자가 3인 중에 2인이 뭐예요? 한 사람이 사망한 합의자 표시 변경은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빼는 거죠, 지금. 그런 건 주는 게 아니죠. 추가할 때만 주는 거예요, 추가. 근데 30번 발표해 주시고, 가장 옳지 않은 걸 했는데, 거기 보시면 1번에, 그게 이제 작년도, 2019년도, 능력시험의 문제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 양도할 경우에 뭐예요? 양도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놨죠? 여하튼 간에 뭐예요? 일부 전등기 하게 되면 양도액 쓰는 건 뭐예요? 저당권의 일부 전등기 할 때도 양도액을 써요. 근데 이거 왜 틀렸냐면,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료 후에 해야 돼요. 항상 뭐예요? 항상. 존속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권자한테 그 사람의 재산권의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뭐 했다는 얘기니까, 이 판례를 인정한 걸 법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세권의 뭐라고? 전세권의 뭐예요? 일부 이전 등기는 원칙이 뭐라는 얘기니까, 항상 존속기간이 뭐예요? 존속기간이 뭐라고? 완료 뭐예요? 완료 후에 해야 돼, 후에. 네? 완료 후에. 근데 예외가 뭐냐면 완료 전일에도, 완료 전일에도,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존속기, 자, 이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하여튼 내용증명 같은 소멸 통지서 보내갖고 증명을 하게 되면 뭐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일부 전등기 가능하다죠. 원래 원칙이 뭐라고? 존속기간이 완료 후에 된다. 뭐가 나오면 틀리니까, 전이라고 나오면 뭐예요? 틀린 말이에요. 전이라고. 뭐,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왔고 뭐예요? 자, 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뭐예요? 존속기간, 자, 전에는 절대 할수 없다. 그건 틀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고, 절대 할수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가능해요. 전일에도 뭐가 있으면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증명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전세권의 목적이 일필 토지 또는 건물, 토지 또는 일동 건물 전부를 할 필요는 없고, 일부라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부일 때는 반드시 몰래라고 이거. 도면 내야 됩니다, 도면. 몰랜다고? 도면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은 용인물권이므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지만,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해서도 전세권 등기 대지권도 안 된다 그랬죠? 안 돼요. 많이 어려워졌어요. 올해 구급 문제 보니까.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의 권에 토지 전세권과는 달리 뭐가 있어요, 이거. 법정 갱신이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는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 등기를 뭐할수 있어요? 있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완료할 때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로서 등기등록이 인정돼서 보존등기를 마칠 경우라면 건물 일부인 옥상에 대해서도 뭐할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응? 1번이 1번이 뭐하지 않다? 옳지 않다. 자, 31번 추정력이라 그랬죠? 자, 아래 추정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식이라 그랬죠? 자, 만약에 뭐예요? 시험 보는데 맨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추정력이 뭐예요? 이렇게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추정력이라는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에 대응하는 뭐예요? 실체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추정력은 이 소송을 하면서 판사가 뭐예요? 소송에 임하면서 도대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는가라고 해서 입증 책임 문제인데 항상 입증은 뭐예요? 상대방이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추정력 문제예요. 일단 유의하다고는 뭐예요? 추정하니까. 그러면 항상 뭐예요? 부표가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허무인 있죠? 허무인.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네 가지는 뭐예요? 네 가지는, 자,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민법 공부하면서 몇 가지, 이두 가지를 볼 때, 민법 공부에서 두 가지를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뭐예요? 사망자라고 허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판례를 보게 되면, 이미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아버지가 매매를 했고, 이렇게 나오고 뭐예요? 누가? 그 자식인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그건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등기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단어가 나오면 인정해요. 근데 이 보존등기는 또 반대예요. 원칙은 신축건물 진 사람이 보존등기 하게 되면 추정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권자로 추정받아요. 근데 그 판례가 뭐가 나오면, 자, 전 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추정력이 예외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존등기는 이제 없는 게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없는 게 등장하니까 뭐라도 정확히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사망자하고 허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원칙은 뭐라고? 없어요. 응?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 그래서 뭐예요? 부표가 뭐하니? 사망하니? 보존등기 추정력 없다. 그래서 거기 31번에 옳은 거 그랬는데 맨 1번에 뭐예요? 맨 뒤에 뭐라고 추정된다라고 되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돼 있어요? 자,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정되지 않죠? 근데 거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동그라미치고 가등기는 추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가등기도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요.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등기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 한 점유 추정력은 인정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공시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항상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라고 추정하진 않아요. 등기부부가 판단하고, 동산이 뭐예요? 동산을 점유한 것은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점유한다고 추정할 뿐이다. 그건 이거 꼭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허무인 나오면 뭐예요? 추정력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뭐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4번은 같은 개념이에요. 조금 표현을 달리할 뿐이에요. 뭐라고? 권리 추정력에는 점유 추정력을 뭐예요?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요. 맞는다. 권리 추정력에는 점유 추정을 뭐 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다음 거기 5번에 뭐라고 보존등기 나왔죠? 보존등기 나왔는데 그 명의자가 건물을 신청한 거지 아니죠? 원칙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도 보존등기 나오면 뭐예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죠. 그죠? 그렇게 외우는 게 간단해요. 그게 깔끔하고, 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괜히 이해하려고 자꾸만 해서 이해하려고 막 그래갖고 저기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문제가 꼬이면 그 이해하다가 돌다가 틀려. 돌다 틀리니까 깔끔하게 외워서 풀자. 아, 물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고득점을 하려면 뭐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건 고득점이 아니라 뭐라고? 딱점 받으려면 이해가 안 되면, 아, 9월 달까지 공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뭐 하는 거니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납니다. 닭공이라고. 그 무슨 저기 중국에 간 무슨 전북인가 어디 축구 감독이 있었잖아요. 이모라고 하는 사람. 닥치고 공부하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니까. 닥치고 공부하라. 공부하면서 외우라니까. 외우면 눈에 들어오면 찍는 거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32번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올해 9급 문제예요. 올해 9급 문제 별표입니다. 올해 9급 문제인데 뭐라 됐어요?
1번 가처분 등기구에 대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전 등기 말소 있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지금 단독 가처분 이외 등기는 단독 말소예요. 단독 말소.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한번 이해해 보자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자,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하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민법 몇 조? 110조 사기 강박이에요. 단서 조항에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1번 소유권 묻었는 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 누구한테 을한테 잊었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등기를 믿고 산 사람 있죠? 3번 소유권 잊었는 게이산 사람은 얘는 뭐예요? 선의 3자이겠죠? 이거 믿고 샀으니까 선의 3자로 추정을 받아요. 그래서 갑이 얘가 뭐예요? 선의가 아니라 악이다. 얘네 둘이 짜고 나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주려고 했다라고 입증하지 못하네요. 쉽지 않아요. 그 입증하지 못하니까 자, 이 갑이 가처분을 민사법원에 가처분을 어디에다가 민사과에 신청하면 어디에서 민사과에서 어디로 이거 등기과로 가처분 등기를 뭐예요? 뒤에 무슨 단어가 붙여 이거 등기.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올 때 뭐가 나오면 가처분 등기라고 돼 있으면 이건 촉탁 등기야. 여기다 이제 뭐예요? 가처분이라고 써 있지만 시험에 등기부에 써 있는 건 뭐라고 써야 돼 이거? 가처분 등기 쓴다는 거예요. 가처분은 어디 신청하고 민사과에 신청하고 민사과에서 등기과로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 걸 보고 산 사람 있죠? 4번 잊었는 게 병은 얘는 이제 뭐예요? 악이야, 악이. 그래서 얘를 선의가 아니라 뭘 만들려면 악의를 만들려면 항상 뭐가 필요한 거 이거? 가처분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원고가 뭐예요? 자, 판결을 받았어요. 이 소유권 이전기를 말소하라고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 갖고 이의등기도 말소 신청하고 단독으로. 자, 무슨 등기 이후에 가처분 이후에 뭐예요? 이전등기 있죠? 이것도 단독으로 뭐예요? 말소해달라고 신청한다. 그래서 가처분 이후에 대등기는 뭐예요? 이건 단독 신청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단독 신청이고 판결 받고 그 다음에 이등기를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의 직권으로 직권 말소예요. 그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뭐예요? 누가? 자, 얘가 등기를 안 해줘, 반대로. 그럼 얘가 뭐 잊었는 게 이행하라고 소송하죠? 그러면 1번에서 어디 소유권 묻었는 게 갑이고, 얘가 부동산을 뭐예요? 나한테 잊었는 게 아니고, 딴 놈한테 팔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뭐가 들어와, 이거?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다. 가처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3번 잊었는 게 병한테 팔수 있죠? 얘는 악이야. 보고 샀으니까. 그럼 이제 을이 뭐예요? 판결 받았죠?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무슨 등기? 4번 뭐예요? 가처분 이에 권리 말소 있죠? 3번 무슨 등기를? 잊었는 게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잊었는 게 누가 앞으로? 자기 앞으로 잊었는 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항상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는 단독이에요. 가처분 이에 권리 말소 단독. 그럼 이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 한다. 등기관 직권 말소.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예요. 잘 보세요. 이것도 말소시키고 이것도 말소시키고 이것도 말소시키면 다 말소됐잖아. 없잖아. 그럼 이거 남겨두면 안 되지. 직권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이번에 가처분 채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에 따라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처분 이외의 등기 말소를 단독을 할 때는 그 당해 가처분 등기 있죠? 그 당해 가처분 등기는 그 직권 말소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직권 말소야.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어려우면 그냥 뭐예요? 가처분 등기 말소하면 단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가처분 등기, 당해 가처분 등기 말소는 뭐라고? 단독이고 가처분 이후에 잘 보세요. 다시 뭐라고? 가처분 이후의 권리 말소는 단독이고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고 가처분 이후의 권리 말소는 뭐라고? 이후의 권리 말소는 단독. 그냥 그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그 해당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그죠? 그래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왜 자꾸 소리 내서 읽으라고 자기가 해보라는 얘기는 자기가 소리 내서니까 그 소리가 귀로 들어가. 그러니까 두번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꾸만 그 자극을 주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 자극을 주라고. 그래서 그 요새 막 트로트 노래 막 그래서 밥 먹다가 점심 저녁 먹다가 방송 보잖아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감정이 막 누구한테 조마저도 보기도 하고, 뭐 사랑의 슬픔도 당해보고, 돈도 뭐 없어갖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저기 하니까 노래 부르면 확실히 나이 든 사람들이 이
그 노래의 감정이 싫더라고. 근데 이제 꼬마아이가 막 갑자기 9살 먹은 애가 막 그거 부르잖아요? 그 신기하죠. 어떻게 쟤는, 그건 타고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네. 그 타고난 거지. 그런 걸 정해보지 못하니까 막 그런 감정을 갖고 막,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슬픈 감정으로 부르려면 그 애가 무슨 슬픈 감정이 뭐 있겠어. 그러니까 아, 어떤 애는 뭐, 엄마가 뭐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든가. 엄마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해줬다든가. 뭐 그런 이별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그런 감정이 나오지. 절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 근데 뭐 그런 감정은 노래 부른다. 약간 천재예요. 그건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애가 커서 이제 만약에 변성기가 와. 그렇잖아요. 변성기가 한 13살 돼서 변성기 그죠? 변성기가 오면 그 감정 그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것도 항상 사람은 그 사람이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예측이 안 되죠? 근데 이건 예측되잖아. 이제 알아. 내가 떨어질지 붙을지. 아, 그래서 이게 공부가, 그래서 공부는 가능한 거야, 이게. 예측이 되니까. 조금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 근데, 아, 내가 태어난 게 내가 인식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그거. 태어나고 죽는 건 자기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지만, 이 시험은 예측이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거기, 자, 거기 32번 꼭 별표 주시고, 올해 구구 문제 나왔다는 건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게 법이 올해 개정됐잖아. 개정됐으니까 가능성이 많아. 하여튼 그래서 가처분 이후에 권리말소 나오면 단독. 그 가처분 등기말소 한다는 건 뭐예요? 직권. 어? 그렇게 보죠. 자, 그러면 거기 수용 얘기 나왔죠? 수용 얘기 나오는데 그 맨 뒤에 뭐라고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면 돼? 안 돼? 이거. 아이, 말소하면 안 되지. 이거.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 응? 그래서 자, 당연히, 그, 문제가 뭐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3번은 아예 직권 말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면 뭐예요? 위조 단어 동그라미 치고. 위조는 뭐예요?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아,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말소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5번에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보존의 가등기에서, 예, 지상권 설정 본등기 할 경우, 체납 처분의 암연등기 있죠? 이 체납 처분의 안전등기 있죠? 이거는 저기 촉탁이에요, 촉탁. 자, 이건 뭐냐면,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이건 반대예요. 반대로 뭐 해야 되냐면, 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말소할 건지 말 건지 있죠? 그거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뭐예요? 본등기 할 때, 체납 처분 안전등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지상권자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당사자 소유권자한테 한 거예요? 이거. 소유권자 한 거니까, 그거 개념이 없어, 이거. 이건. 직권말소 개념이 아니에요. 그 지상권 등기하고 중간 지상 이 압류 등기는 뭐에 의한 거예요? 이거 체납처분 세금 안 내서 소유권자에 대한 압류 등기니까 별개예요. 이거. 별개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2번이지 그 당해 가처분 등기 직권말소에서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뭐예요? 1번은 그 단독으로 말소해야 되는 거고 단독말소이고 1번은 단독이고 2번은 당연히 뭐예요? 아예 말소 대상이 안 되고. 4번도 마치, 4번은 뭐예요? 4번은 위조도 이거 말소 대상이 아니라 뭐가 부합되면 소송 문제, 소송 문제. 근데 5번도 마찬가지고, 압류 등기는 누가, 걔가 이제 압류 처분에 의한 그 이 지상권의 가등기, 지상권은 소유권과 아무 상관 없으니까. 중간 처분 등기 개념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소유권에 관한 압류 등기니까. 그 다음에 33번 별표합니다. 자, 2015년도 능력시험에 대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모두 몇 개냐? 이게 제일 지저분한 문제예요. 몇 개인가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자 단독을 할 수 있는 게 모두 몇 개인가 할 때 보존 등기 말소도 보존 등기 신청 말소 다 단독이죠. 수용 시읒 단독 신청. 자 그런데 여기 증여 사인 증여는 증자 보였죠. 이건 공동이에요. 등기 명인의 단독이고 법인 합병도 단독이죠. 몇 뭐 빼고 니을 사인 증 증자 빼고는 뭐예요. 네 가지가 다 뭐라고 단독입니다. 네 가지가 단독이에요. 그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예요. 자, 34번은 뭐예요? 34번을 별표해 주시고. 34번 별표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문제가 34번은 뭐예요?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등기관이 수용 얘기 나오고 토지 수용 얘기 나오고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닌 것 쓰이죠? 직권 말소 등기 아닌 것 하게 되면 그 1번이 왜 답이에요? 그래, 상속이 답이야. 상속이 답이잖아.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게 단순하게 뭐, 따지면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있죠?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러면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자,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 맞췄으면 그 수용, 상속 등기 안 하면 수용은 단독이니까 해올 수가 없어. 뭐 해올 수가 없으니까 그 등기를 말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라고 그냥 지역권하고 상속등기라고 그 두 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말소 대상이 아닌 거 물어보면. 나머지 다 뭐라고 이거? 나머지 다 말소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은 등기인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뭐예요?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2015년도 구급 문제인데, 자, 등기인청에 뭐예요? 원칙적으로 한 건 다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내용을 방법한다. 예, 그거는 뭐예요? 예, 그거는, 예,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그, 승진, 2017년도 승진시험에도 답으로 나왔어요. 예, 승진 답으로, 이번에 뭐예요?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등기 했죠? 나머지 구분에 뭐예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하라는 얘기죠? 그 동시를 뭐로 바꿔놨어요? 직권으로 바꿔놨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동시지, 직권이 아니야. 예? 그 괜히 뭐예요? 동시인데, 갑자기 직권 나오니까 또 뭐라고 생각하고 바뀌었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건 동시하는 거예요. 동시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니 직권이 아니에요. 동시 신청이다. 이게 17년도 승진 시험 답이에요. 그것도.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등기 신청의 접수 순위는 전산 정보 조직에 따라 뭐예요? 저장할 때 그 접수시죠? 접수시를 기준한다는 점. 그다음에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하거나 표시 등기 부동산 표시 명의자의 표시 단독 상속 등기 단독. 판결에 의한 등기 중 당사자 일방에 의한 등기 청하는 경우 있죠? 단독이니까 등기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한다. 근데 5번 유증 있죠?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자, 공동이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 공동이죠? 저당권 변경 등기 공동. 포괄 승계인 것도 공동이죠? 공동일 때는 항상 뭐예요? 의무자가 있으니까 의무자의 몰래라고 등기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36번에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36번도 별표합니다. 2018년도 구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1번에 있죠? 똥군의 1번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소재 지번이 다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 건물의 종류도 쭉 나오는데, 자, 이런 표시니까. 자, 뭐예요?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해당 건물 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면 뭐예요? 이렇게 써있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건물 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 했는데, 원래는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자, 뭐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요. 자,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 말을 빼버렸어요. 사회관념상이라는 단어를 뺐는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이거? 사회관념상 이런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말을 빼버렸는데, 그 말이 없다면, 자, 토지는 안 되지만, 건물은 소재지번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건물의 종류구조 면적이 인근의 유사 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죠? 그러니까 건물 얘기 나오고,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단어가 보이면, 그 등기 뭐하다는 게 이거? 유효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만 이게 건물. 토지는 뭐가 중요해요? 아, 지번이 중요해요, 지번이. 그 땅 지번 중에 지번이 틀리면 그건 안 되지. 땅은. 그다음에 자, 등기 기록의 실체적 권리 관계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현실의 진실 관계에 공시되면 그 등기를 뭐한 걸로 이거 유효한 걸로 보겠다. 유효한 걸 보겠다. 그다음에 증여를 매매를 했죠? 증여 매매 유효하단죠. 근데 거기 자, 거기 4번에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 신축 건물로 보존 등기로 유효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표제부는 뭐예요? 무효 등기용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무권 대리인 얘기죠? 대리권이 없는 자 나오면, 자,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그 유효할 수 있다 쓰이죠? 그래서, 자, 뭐라고 이거? 무대가 사익감으로, 무대가 무권 대리인 사자명이. 자, 사위죠. 인감위죠 있죠?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도 있다. 유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37번에 말소 등기에 관해서 가장 옳은 거 있죠? 별표합니다. 말소 등기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2017년도 승진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왜 오르냐면,
그 전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 그다음에 말소등기 말소등기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옳은 거예요. 어? 자, 말소등기는 전부고 말소등기 말소등기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2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돼서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므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라고 하는 있을 수 없다. 부기등기만의 뭐예요? 자, 거기 말소등기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말소등기를 주등기로 한다는 얘기지. 주등기 말소하는 것도 뭐예요? 주등기로.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뭐라고?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로. 주등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그 뭐예요? 헷갈려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자, 2번 뭐예요? 이전등기. 을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2-1번 무슨 특약? 환매 특약등기하죠? 특약등기. 누구라고? 갑이라고. 그럼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5년 이내에 환매권 실행해서 뭐 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해오죠?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로 원인을 해서 누가 풀어주고? 네, 갑 앞으로 등기 해오죠? 그러면 환매를 원인해서 이전등기는 이거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이에요. 시의자 아니면 다 원인이 시의자 아니면 항상 멀쩡히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다 공동이에요. 그 도로사승이 이등기 필요 없어졌죠? 그 이등기 뭐 이거등기 말소하는 거 이거 이등기 말소시켜야 되겠죠? 2-1 뭐예요? 무슨 등기? 환매 환매 특약 무슨 등기? 말소등기 해요. 말소등기. 그러면 여기다 번호를 2-2로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4라고 써야 돼요. 4로 써야 돼요. 무조건 항상 주등기를 말소하든 부기등기를 말소하든 항상 뭐예요? 주등기를 말소하고 부기등기도 주등기를 말소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부기등기도 말소할 수 있다. 다시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돼서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므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는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부기등기도 뭐할수 있다는 게 이거. 말소할 수 있다는 게. 다만 순위가 주등기에 따른다는 얘기지. 응? 자,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지. 그 자체는 뭐예요? 순위번호를 따로따로 하니까.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에 등기를 두 개를 쓰잖아. 근데 환매등기는 따로따로 하니까 이 부기등기도 뭐할수 있다는 게 이거. 말소할 수 있다는 게요. 그 다음에 자, 그 3번에 뭐예요? 3번에. 그래서 2번은 그래서 틀린 것이고 있다고. 3번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사변경 방법으로 이전등기 말소 신청이 말소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계약 해제를 원인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경우 이를 수리한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때 이제 뭐예요?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4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뭐 하는 경우 마친 후에 그 등기가 해당 등기세의 관할이 아닐 경우 또는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할 것을 발견할 때는 취치 없이 그 등기를 뭐 하고 말소하고 말소한 사실을 등기 당사자 이해관계에 통지한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자 일반적인 것은 먼저 뭐예요? 통지를 넘겨 전세권 그 농지의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일단 먼저 통지를 해줘요. 통지해주고 나중에 뭐예요? 말소하는데 이 중간 처분 등기는 뭐예요? 자 아까 압류 등기 빼놓고는 다그 하나는 잘안 나오니까 신경 쓸거 없고 일단 뭐예요? 무조건 다 뭐라고? 먼저 뭐뭐 하고 먼저 말소한 다음에 나중에 통지를 해요. 선 말소 후 통지. 선 말소 후 통지예요.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하고 취치 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한 사실을 누구한테 당사자한테 뭐예요? 통지한다. 그다음 5번 등기의 말자 거기 그래서 그 4번에 뭐라고? 자 취치 없이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한 사실을 뭐예요? 당사자와 거기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맞춘 후에 그 등기가 해당 등기세의 관할이 아닌 경우 또는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 것임을 발견할 때는 그 취치 없이 뭐그 등기를 뭐 하고 이거 말소하고 말소할 사실은 뭐예요? 등기 당사자 이해관계인 써 있죠? 그 말소한 사실 이게 뭐예요 지금? 가장 옳은 건데 등기관이 등기를 맞춘 후에 그 등기가 해당 등기세의 관할이 아닌 경우 또는 뭐예요? 아, 이건 뭐냐면 아까 그랬죠? 중간 처분 등기는 뭐부터 먼저 한다 그랬어요? 말소부터 한다는데 이건 뭐예요? 중간 처분 등기가 아니잖아. 일반적인 거는 먼저 뭐 하고 먼저 통지하고 이게 반대예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모일 때
절대 뭐에 해당할 때 절대 무효에 해당할 때는 등기관이 뭔데를 쓰이고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근데 직권말소하는데 두 가지 자 가등기한 본등기 할때 중간처분등기 있죠? 이 중간처분등기는 선말소 후통지죠? 근데 그 이외 거그 이외 거그 이외 것은 뭐입니까? 아까 농지에 전세권 등기했다든가 이렇게 뭐라고 관할권 위반이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뭐부터 먼저 선통지 아 이건 관할권 위반이 아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제 우리 말소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되니까 우리 말소해야 되겠다 먼저 뭐 한다는 게 통지를 먼저 해요 그다음에 후 말소해요 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응? 그래서 거기 자 이게 이 37번 문제가 2017년도 승진시험인데 그 지금 4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처분등기는 아닌 것은 먼저 뭐 한다고 먼저 통지를 먼저 해요 먼저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응? 그다음 5번에 등기말소 신청할 때 말소에 대해서 누가 있어야 되고 등기사항 이해강의는 3자가 있죠 3자의 승낙서를 받으면 3자 명의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자 등기관이 직권말소예요 동시에 말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 자그 내용이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이런 얘기 지금 자 누가하고 누가하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민법 몇 조? 110조 뭐예요 자 당연히 아 110조 안 합니다 불공정한 자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절대 무효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부상에 반사회열지 법률행위 103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죠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뭐가 됐어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발빠르게 누가 을이란 사람이 병원한테 돈을 뭐예요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누가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주의의 도움을 받아서 판결을 갖고 뭐예요 판결을 갖고 2등기 말소 신청하죠? 그러면 이것만 말소해버리면 이 갑은 뭐예요? 병의 저당권을 안고 있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죠? 얘가 이해관계네요. 왜? 말소 대상이 되는 권리자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불이익을 본다는 거죠. 당연히 뭐예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해관계니까 이 이해관계인 제3자에 뭐가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 등기를 뭐예요? 직권말소할 것이고. 승낙서가 없으면 이 갑이 다시 뭘 가지고 판결을 갖고 뭐예요? 말소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 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자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뭐라고 승낙서를 받으면 동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거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말소예요. 승낙서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뭐라고 이거 직권말소하는 개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아, 우리도 이거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2017년도에 나오고, 우리 18년도인가? 이 유사 문제가 나왔어, 우리도. 응? 유사 문제가 우리도 나왔어, 시험 문제. 2028인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등기 말소 신청할 경우에 말소에 대해서 등기사항 누가 있다고? 이해관계 있죠? 그 3자의 승낙을 받아, 3자 명의의 등기를 뭐예요? 아까 동시에 신청, 아까 방금 뭐예요, 이거? 아까 그 방금 5번 방금 읽은 게 이거죠? 동시가 아니라 뭐랬어요, 이거? 직권말소니까. 그래서 37번은 옳은 게 1번이고, 2번은 왜 틀렸다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뭐할 때, 이전 등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말소 등기 안 하고 이전 등기 할 때는 진정명의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뭐부터 먼저 하고, 통지를 먼저 하고 뭐예요? 자, 말소를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가등기가 아니, 중간처분 등기가 아니니까. 5번은 뭐예요? 동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직권말소다. 그 다음에 38번 별표입니다. 자, 대지권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있죠? 대지권에 관한 틀린 거래서. 일단 대지권이라 하게 되면 구분권고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뭐예요? 대지사용권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작년도 뭐예요? 9급 시험의 답인데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도 등기라고 뭐예요? 그 직권한다 그랬죠? 올해도 법원직에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하여튼, 자, 뭐라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지권 등기 신청받아서 받으면 항상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것이고, 표제부에 하는 것이고,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표제부에 하는 것이고, 표제부. 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대지권 뜻등기라고 뜻자가 들어가면, 이건 어디다 하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자, 갑구 을구 있죠?
상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뭐예요? 을구에, 예. 갑구, 을구, 이렇게. 갑구, 을구, 뭐예요? 해당구 상란. 이 상란에, 예. 상란에 뭐라고? 뜻등기 상란에, 뜻등기 상란. 상란에 뭐라고? 예. 직권이다. 직권, 직권한다. 직권 얘기. 자, 그 다음에, 3번. 대지권 등기는 일동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과 구분건물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 뜻등기, 대지권 얘기 나오면 절대 토지 등기부에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그랬죠? 대지권 등기부에 건물만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고 이전 등기 저당권 못하지만 거기 3번에 토지 등기부에 뭐는 가능하다고? 지역권. 근데 왜 건물 등기부는 건물만의 단어가 나오냐면 대지권 등기를 해놨으니까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건물만이란 말을 쓰지만 뭐는 토지 등기부는 토지만의 등기가 되는 거니까 만일 토지만이란 단어를 안 쓰더라도 용익물권은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고 자 이전 등기 저당권 왜 건물 등기 이전 등기하면 땅에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뭐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죠 어? 4번이 뭐예요 아, 틀린 것이다 다시 이해를 해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토지 위에 뭐예요 구분 건물 빌라가 있다 자 그럼 뭐예요 일동 전체 표제부에 그 위에 뭐예요 위에 일동 건물 표시 아래쪽에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유분 표제부에 이 각자 뭐예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분 표제부에 어디 상단 부분에는 뭐예요 101호 1025 뭐예요 2015 2025이고 대지권에 뭐예요 표시 등기를 하면 이 갑구일구에 뭐예요? 여기다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그 효력이 뭐예요? 땅까지 미치니까. 자,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건물만이란 단어가 써야 된다는 게요. 건물만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건물만에 대해서는 뭐예요? 뭐는 가능하다? 용익물권 전세권 등기 가능하다는 게요. 왜? 이전 등기는 땅까지 이 토지 등기부, 이 건물이 깔린 이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가 여기다 이전 등기 안 해도 여기다 이전 등기 하면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이외에는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못 한다는 게요. 자, 건물 등기만 등기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근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없는 부분에 여기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가능하니까 이 토지 등기 부에는 뭐예요? 토지 등기 부에 용익물권 등기는 가능하다는 게요.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대지권 얘기 나오면 이전 등기 저당권 없다. 가는 건 뭐라고?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 뭐라고?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서 이전하기 약정하고 이거 몰라도 돼요. 이해만 합니다. 우선 뭐예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수양자 앞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한 후에 그 구분 건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최후의 구분 건물 소유자 명인의 분양자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있죠? 머릿속에 그 대지사용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지사용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이전 등기를 뭐에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답이에요.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 보지 않죠?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예요? 예컨대 메이저 회사들 있죠? 뭐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뭐 예컨대 지방 가니까 뭐예요? 그 현대산업이라고 아이라고 써있는 것도 있고 뭐예요. 하여튼 LG 자이 미래한 삼성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전국의 모든 뭐예요. 모든 방방곡곡에 이 방방곡곡 여기다가 이 아파트 짓잖아요. 이렇게 군데군데.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돈을 빨리 회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건물 짓고 돈을 회수해갖고 이쪽에다 짓는 데다 물건 사서 보내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해요. 이 건물 짓고 건물부터 보존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양을 받아갖고 돈 받죠.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기는 한 2년이나 3년 후에 해줘. 뭐부터 먼저 한다고? 건물부터 일단 뭐든 건물 짓고 건물 보존 등기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기는 2, 3년 후에 이제 나중에 해주는데, 그러면 일단 등기부상에 이 표제부에 예, 건물 표시만 해놓고 대지권 등기 안 했었죠? 여기다 대지권 등기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변경 등기를 하는 거야. 대지권에 변경 등기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자, 다시 구분 건물을 소유권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없는 토지를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취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시험에 등장할 때는 이전 등기 한다고 얘기하지만, 등기부에 등기할 때는 뭐 하는 거이고,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 변경 등기 하는 건데, 그냥 그 법대로, 자, 뭐가 나오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뭐할수 있다고? 잊었는 게할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39번은 뭐예요? 이에 관한 거 있죠? 이에 관한 거. 그래서 이게 보세요. 거기 되면 자. 이게 감정평가사 28회 때 나온 문제인데 옳은 것을 모두 옳아 했는데 기억 보세요. 이의 신청은 등기소에 동그라미 있어요. 등기소가 세 글자죠? 그 이의 신청서도 다섯 글자니까 홀수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에. 근데 신청서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등기소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보면 등기소 세 글자고 홀수고 이의 신청서도 다섯 글자 홀수니까 맞는 말이야.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려서 틀립니다. 자, 다시. 이의 신청 네 글자죠? 어떠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에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에. 근데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할 일이 많죠? 법원에 할 일이 많잖아, 지금. 법원에 할 일이 많고, 막, 그래서. 얼마나 집중했는데. 그, 여러분, 판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검사가 한 2,000명 가까이 돼요. 그 2,000명 가까이 그 사람이, 하여튼, 평균적으로 한 29살에, 30살에, 29살에, 이제, 검사 판사나 돼갖고, 그 다음에, 이 퇴직할 때까지. 보통 요즘 지금 뭐, 검사들 막 퇴직한다 그러는데, 나이들 보게 되면, 그50 정도 된 사람이 퇴직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 20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퇴직하죠? 근데 그 중에서는 어디에? 서울에 한 번도, 서울에 있는 그 대법원이나 서울에 있는 뭐, 검찰청 있죠? 그쪽에 한 번도 못 가보고 퇴직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 진급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게. 그게 스트레스인 사람도 많아요. 한번 서울 한번 가고 싶어서. 그래서 항상 어디서만,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뭐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뭐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헤어져서 막 그냥 주말 부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야죠.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그 얘기하냐면 법원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게 법원 판사도 일거리 일에 치여갖고. 그러니까 신청서를, 뭐라고, 이의 신청서를 어디다 내라는 게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라는 게 등기소예요. 그러면 이건 다섯 글자고 이건 세 글자니까. 만약에 구색을 맞추려면 여기다 두 글자 하나 더 집어내야죠. 뭐라 집어내? 관할 등기소. 그 항상 요거 짝수 홀수야. 짝수 홀수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맞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절대 뭐예요?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처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시를 그 시기에 이의 신청 사유로 삼은 것이지 절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갖고 인청하면 돼요?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뭐는 빼야 돼요. 니은은 빼야 돼. 니은은 빼야 되니까 절대 1번이나 3번이나 4번은 답이 아니고 기억은 맞으니까 뭐가 답이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응? 정확히 2번이 답이다. 자, 이의 신청은 집행유예 효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니까 집행유예 효력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등기 써놓으세요. 거기다 등기 사무가 정지되질 않아요. 그럼 등기 사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했더니 각하당했어요. 이 각하당했으면 얘가 돈이 필요하잖아, 지금. 자, 그러니까 당연히 왜 누가하고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으니까 이 병이란 사람하고 또 저당권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을하고 병하고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순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벼번은 뭐예요? 자, 이의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신청서 보고 이유 있다. 등기 받아주면 돼요. 등기가 된 것을 말소하면 돼요. 이유 없다 하게 되면 어디 가서 3일 이내 송부해요. 3일 이내에 뭐 한다는 게 송불해줘요. 어디 법원 가서 판단하라고. 이거는 자 원고하고 피고가 있는 게 아니라 피송 사건이에요. 피송 소송이 아니라는 게 이거는 결정하는 거예요. 원고 피고 없는 게그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결정 전에 뭐 하기 전에 결정 전에 이 사람들의 뭐예요? 집행유예 효력이 없으니까 순위 문제가 생기니까 얘 앞으로 뭐 해두라고 가등기하라고 명할 수도 있고. 만약에 등기가 내려진 거 있죠? 이런 이 구분 건물에 이런 복도와 계단 있죠? 이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가 안 되니까 안 되면 등기 받지 말아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의 등기를 받아줬어.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등기는 이의신청 중이라고 이 법원에서 결정 전에 가등기를 명한다든가 이의 부기를 명해 이렇게 부기 등기로 이의신청하는 중이다. 이거 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결정 전에 누구를 위해서, 을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1번 뭐라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우선 등기를, 가등기를 누가 풀어, 을아 풀어 해주고 나서, 네, 집행경제 효율이 없으니까 이해등기 받아줘야 되죠? 이해등기 받는다 하는 게. 그러면 뭐예요? 어디 법원에서 결정을 해요, 이제. 자, 니네가 잘못 생각하고 한것 같다. 등기 받아줘라. 그래서 본등기 하게 되면, 이 을은 병보다 뭐예요? 1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할때 중간 처분등기, 이 가등기 중간에 한 거잖아, 이거. 근데 이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되죠? 특히 이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소하지 말라, 말소하지. 예? 그래서 아까 그 가등기 할때 체납 처분은, 아, 지상권자가 세금 낼게뭐 있어? 그 소유권자가 그거 상관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다음에 그 니일본에 뭐예요? 니일본에 왜 니일본에 틀렸냐 하게 되면, 자, 등기관의 이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의 일부를 7인의 의견을 모쳐 신청서를 관할 지부원에 보낸다 써 있죠? 하여튼 등기법에 무조건 1 아니면 3이야. 3이야. 7이라는 게 없어. 1 아니면 등기법은 1 아니면 3이에요. 다만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아, 그 60일은 뭐예요? 보존등기 전등기를 뭐예요? 60일간 안 했을 때 그건 등기법이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나머지 다 1 아니면 3이에요. 1.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1개월. 3. 자, 여기 3일. 그다음에 뭐예요? 인감인증 3개월. 그다음에 3년.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있죠? 그거 3년. 그거예요. 자, 그 많은 걸 굳게 믿겠습니다. 그 많은 공법 숫자 외우고 있는데, 설마 등기법 몇 개, 요거 세 가지, 요세 가지 안 할, 설마 그건 외우겠지. 만약 이런 것까지 만약에 틀리면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몇 개? 몇 개라고? 1. 부동산 표시 변경. 1. 3년, 아, 3개월. 3개월 뭐라고? 인감인증 3개월. 뭐 3일 요거, 이의신청 3일. 그 다음에 3년. 전자신청 3년, 저 사용자 등록 3년, 그거 딱 4개, 4개. 날짜 4개뿐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2번이 뭐예요? 기업과 디귿만이 옳다. 그 다음에 40번 별표합니다. 근저당 등기. 옳지 않은 걸 했죠? 자, 뭐라 그랬어요? 채권 채권은 단일하게 기록하라 했죠? 구분해서 기재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근저당 이전 등기 할 때, 뭐예요? 이전 등기 할 때, 언제나 부기 등기하고, 거기 뭐예요? 채무자의 승낙서나 물상보증의 승낙서 안 내요.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왜? 채권 양도의 요건이지 물권 이전등기 할 때는 내는 게 아니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만약에, 자, 예컨대 만약에 뭐라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얘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전등기 할 때는 이건 채권이니까,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 이 새로운 임차권자가 됐으니까 존속기간이 끝나면 갑한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뭐예요? 주장하려면, 대항하려면 이전등기 할때이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 근데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건 물권이, 물권 저당권 이전등기 하죠? 물론 채권 양도가 있어요. 왜?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그럼 병은 이 채무자의 승낙서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갑한테 나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네? 돈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안 갚아. 그뭐 하면 돼? 경매시라 하면 되지. 응? 그러니까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낼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건 채권이니까 내야 되고, 반드시. 응? 안 낸다는 얘기예요.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게 전동거람 치고, 피담보 채권이 양도나 대위변제를 하는 이전등기는 뭐예요?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전에도 뭐예요? 있다. 그래서 3번에 뭐라고? 전에도 뭐라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의,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가장 옳지 않은 거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전에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거기,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3자에게 연된 경우, 그 전에 설정자 또는 제3승인자는 근전자와 공동으로 모여 말소등기 신청할 수 있다 써 있죠? 자,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자, 여기 보세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3자인 후 근저당 설정자 또는 제3승인자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번 잊었는 게 의리죠? 의리. 아, 이게 병으로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1번 이 갑이 저당권이나 그주당권을 뭐예요? 설정했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그래 병한테 이 소유권이 넘어갔죠? 이렇게 둘이서 뭐 하거나 말싸하거나 이렇게 말싸하거나. 그러니까 자, 제3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현재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할 수 있다. 공동으로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5번은 감액 동그라미 치고 증액하면 뭐예요? 액자, 증자 들어가니까 증액하면 증이니까 인감명 소유권자가 먼저 때 인감명 내라 그랬죠? 근데 이때는 뭐예요? 자, 감액할 때는 누가 이제 감액하는 근저당 변경등기 할 때는 그 설정자 소유권자가 뭐가 되는 거이고? 어? 근저당 설정자가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는 거이고? 그 채권 채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 변경할 때는 근저당 설정자 소유권자가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고. 자, 이게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옳지 않은 거 하게 되면 거기 3번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의 양도나 대위권자 이전등기 할 수가 없다. 답이 두 개네, 그러면. 에? 답이 두 개입니다. 4번도 답이고, 그러니까 3번을 뭐로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몇 번을 답으로 하려면, 5번을 답으로 하려면 뭐예요? 3번을 뭐로 고치는 게 나아요, 이거. 있다라고 해야 돼, 있다. 에? 이해하셨죠? 그냥, 자,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전에도 이전등기 가능하고, 이전, 전에 이전하려면 뭐라고? 계약 양도라고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할 때는, 자, 근저당권이 후에 이전등기 하려면 뭐예요? 자, 당연히 채권이 생기니까, 확정? 채권의 양도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40번은 답이 두 개입니다. 3번을 뭐예요? 자, 5번을 답으로 하려면 3번을 없다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요? 있다라고 고쳐라, 있다. 있다라고 고치면 돼요. 자, 계속 여러분 그 틀린 거 있죠? 틀린 거 체크해놓고 틀린 것만 좀 보시고, 보시고. 하여튼 한번 다시 풀어보고, 만약에 이해 안 되는 건 다음 주에 다시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자, 수고했습니다.